멍게 하나 땄어요. 찌익.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찌익.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찌익. 어이, 야, 어 이게, 어 살아있네. 어우, 어이 힘 좋네 이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망카TV입니다. 11월 16일입니다. 어제까지는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파도가 아주 잔잔하니 좋네요. 온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9도, 8도, 9도 정도 나오는데 많이 추워진 겁니다. 온도는 곧 소식이 있을 건 같은데 또 오늘 함께 가서 오시죠. 아침이라서 목이 잠겼습니다. 감기도 좀 걸리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온목 소식 많이 기다리실 텐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또 낚시하시는 분, 부지런하시네.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 어제는 뭐 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가 이 길, 여기 들어오는 길 자체가 막힐 정도로 그랬으니까 우리 만큼 많구나. 으쌰. 여기 오시면은 또 아유 검은티키 한 대는 밟지 마세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봅시다. 목마저 돌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보실지 모르겠는데 옛말에 더 땡기네. 저는 어이구, 우선 제가 통발은 설치 한번 해볼게요. 통발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잡힌다 그러면은 바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6일날 망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무기 아직 안 올라와서 안 붙었어요. 그래서 희망 포인트에 왔습니다. 가 있는지 한번. 어이 뭐야.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올라가서 볼게요.
대체적으로 어제와 달리 오늘은 파도가 잔잔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잔잔하니 물 좋겠네요. 미안하다 따서 가지 지.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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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 어유. 야. 어 이게 어 살아 있네. 어우. 어 이 힘 좋네 이놈. 어우야. 어 좀 살아. 와. 어. 나 멍게. 한두룸 얼마요? 한두룸 20마리 25,000원입니다. 25,000원. 양미리 40마리 만원. 양미리. 양미리 40마리 만원이랍니다. 에? 어떤 거요? 양미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래미 도루묵기도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최고죠.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7호야 7호 7호로 7호로 오세요. 한번 해주세요. 7호로 오세요. 여기 오징어 난전이고요. 7호로 오시면은 맛있게 아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징어도 있습니다. 양미리 레저로 도루묵 통발 잡는 거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해서 레저로 조금 조금씩 즐기시고, 그리고 아직은 안 나니까 이렇게 돈을 내고 좀 사 드시기 바랍니다. 어민들도 잘 살게 되고 여기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들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다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시니까 아직은 좀 돈을 주고 좀 사 드세요. 그리고 잡는 거는 레저로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